그리 용감하지 않아도 좋다. 가볍게 짐을 꾸리면 된다. 작은 캐리어 하나 끌고 무작정 길을 나서보는 거다. 반복되는 일상 털어내고 긴장감과 불안함 떨쳐내고 그리하여 찾아지는 오롯이 나와 만나는 시간. 낯선 거리의 이방인이 되어 그곳에서 나는 소리, 향기, 맛, 사람들, 풍경들 두루두루 음미하다 보면 새롭게 들여다보이는 나로 나의 껍데기가 벗겨지는 시간. 박물관도 미술관도 좋고 시끌벅적 시장 구경도 좋다. 대관람차 위에서 내려다보이는 소소한 세상 경치도 황홀하다. 천천히 걷기도 하고 버스에 올라 거리를 내려다보고 마음에 드는 곳에 내려 골목골목을 누비다가 나만의 맛집을 찾아 맛보는 짜릿한 희열도 느껴보자. 하긴 관광지가 아닌들 어떤가? 맛집이 아니면 어떤가? 처음 마주한 낯선 거리에서 우연히 발견한 아늑한 카페에 앉아 커피 한 잔 놓고 한참을 쉬어간들 누구 하나 간섭하는 이가 없다. 한나절을 쉬어가도 넉넉히 좋은 혼자만의 여유로움. 해가 중천에 떠오르도록 늘어지게 자다가 부시시 일어나 침대 위에서 혼자 뒹굴거려도 아무렇지도 않을 자유, 부지런 떨지 않을 자유, 아무런 구속받지 않을 자유, 달달한 시간을 마음껏 누릴 자유, 은은한 모닝커피 한 잔과 크로와상 한 조각만으로도 행복해지는 페퍼민트 향기가 스며오듯 가슴이 탁 트이고 맑아지는 시간. 웅장하고 찬란한 대자연 앞에서, 폭포처럼 쏟아지는 빗줄기 앞에서, 비 개이고 다시 무지개가 뜨는 자연의 오묘한 섭리 앞에서, 다시 피고 지는 꽃들의 화려한 색과 조화로움, 대자연의 질서와 우주의 위대함을 보며 한낱 인간의 나약함을 새로이 깨닫게 되는 시간. 이렇게 혼자 하는 여행은 나를 만나는 시간, 나와 친해지는 시간, 나를 알아가는 시간, 내가 주인공이 되는 시간, 그리고 결코 혼자이지 않음을 깨닫게 되는 역설적인 시간. 혼자 떠나는 여행, 나에게 주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다.